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감정평가 쪽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202페이지에 가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가격제 원칙 했듯이 얘도 기본적으로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가치는 지역성을 반영하죠. 얘가 어느 지역에 속해 있고 어떤 용도 지역에 속해 있고 또는 이 같은 주거용이더라도 단독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은 공동주택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도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은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이렇단 얘기죠. 여기 있는 이제 이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있을 때요. 예, 얘에 대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가 속해 있는 지역에 만약에 여기가 어떤 용도로 돼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러면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주거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거 환경을 비교해 봤더니 얘가 조금 더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한 2000에서부터 2500 사이가 형성이 되더라. 그러면 얘네는 주거 환경이 좀 떨어지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1300에서부터 1800선이 형성이 되더라. 그러면 요게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가격 수준이라고 그래요.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그러면 요 가격 수준이라는 게 도출이 됐을 때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별 부동산의 가격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판정하고 난 다음에 이 개별 부동산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개별 분석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구하냐면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 얘는 1300이고 얘는 1500이고 얘는 1800으로 이렇게 구체화 시키려고 그러면 먼저 가격 수준이 도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지역 분석의 의의를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표준적 이용 및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이라는 게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주거 지역이라고 표현할 때 이걸 우리가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요거를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게 되면 개별 부동산에 대한 최유 이용을 판정할 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주거 지역이니까 얘도 주거 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 분석에 대상 지역이 있어요. 예, 대상 지역 안에서는 인근 지역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예, 인근 지역은요,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그러고요. 지역 요인이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인근 지역에 용어가 있을 때 걔는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게 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인근 지역이 제일 중요한 지역이고요. 근데 요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요,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라고 돼 있을 때요, 사이클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체를 한 100년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고요, 서구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주요 단계는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주요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예, 이 위에 나오는 것들은요, 이건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쇠퇴기에서 재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의 단계는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장기라는 거는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성장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단계. 그죠? 그리고 성숙기라는 거는 지역 기능이 안정돼 있는 단계죠. 그리고 가장 가격 수준이 높을 때, 그리고 담보 가치도 높게 설정이 될 때. 그리고 쇠퇴기를 접어들게 되면 이 지역이 개발된 지가 40에서 50년이 경과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거의 기능이나 부동산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여과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죠.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다른 쪽으로 이주해 나가고 저거보다 조금 소득이 낮은 계층이 유입되는 게 우리가 하향 여과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재개발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성장기가 도래할 수도 있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그 다음에 악화기의 순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옛날에 한 12회 전까지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활용은 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대신에 용어는 꼭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유사지역이죠. 유사지역은요. 인근 지역하고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인데 왜 그러면 유사지역이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대로요. 인근 지역에 대한 가격 수준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하죠. 그게 유사지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명백하게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이 유사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동일수급권이죠. 여기 있는 이 수급권이라는 거는 시장 지역을 얘기하죠. 동일한 시장 지역이다. 예, 그러니까 동일수급권의 요건은 뭐가 되냐면요. 거기 우리가 이 동일수급권의 용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겠고요. 뒤에 가면은 동일수급권의 판정이라고 박스가 돼 있죠. 204페이지에. 거기 우리가 주거지 같은 경우는요. 도심에 대한 통근 범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범위는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으면요. 만약에 이제 특정한 사람이 강남구청에 근무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강남구청에 근무한 사람이 주거를 정할 때 이 사람은 강남구에다가도 주거를 정할 수 있겠으나 서울시 전역에도 주거를 정할 수가 있죠. 강북에도 주거를 정할 수 있고. 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근데 경기도 일원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면은 거기도 동일한 시장지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산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평촌이나 성남이나 어디서도 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근이 가능한 범위가 다 동일한 시장지역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근데 범위가 축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교육적인 환경을 중시해요. 그러면 결국은 강남의 8학군 지역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동일한 시장지역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축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는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한다는 얘기죠. 배후지가 상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상업지역은 넓은 지역을 우리가 하나의 배후지로 기초로 성립할 수 있고요. 동네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좁은 배후지를 기초로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실전에서는 잘 활용하지는 않는데요.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있어요. 예, 후보지하고 이행지의 시장지역의 범위는요. 이게 전환 또는 이행 전이 있고요. 또는 전환 또는 이행 후가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을 때 전환 전에 대한 게 현재 농지란 얘기죠. 근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현재 농지보다는 얘를 기준으로 동일수급권의 범위를 판정하는 게 원칙인데 성숙도가 낮았을 때 있죠. 그러면 그냥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동일수급권의 범위를 판정하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택지 후보지로 지정은 됐는데 이게 언제 전환이 될지는 뭐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될 거는 좀 불투명하다. 예, 그게 5년도에 될지 10년도에 될지를 전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급권이 있을 때 용어들은 다 나와요. 예, 나오는데 어쨌든 키가 되는 애는 인근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그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4페이지에 가면 개별 분석이 있는데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개별 분석을 별도로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주거지역이 표준지역 이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있는 요 개별 부동산은요. 이게 세탁소일 수도 있는 거죠. 주거지역이라고 100% 주택만 있으란 법은 없다는 얘기죠. 개별 부동산마다의 최유역 이용은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의 표준지역 이용과 최유역 이용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 분석이라는 작업을 또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204페이지에 개별 분석에 가게 되면 2번에 개별 분석의 필요성에서 언급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별표를 해야 되는 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있죠. 예, 거기를 일단 이제 또 별표에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문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부분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선행 분석이 있죠. 예,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석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판정이 돼야 구체적인 가격을 도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인 분석이고요. 거시적인 분석이고 광역적인 분석이에요. 여기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해서요. 뭐를 판정하냐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후행 분석이 그게 개별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부분 분석이자 미시적인 분석이자 그 다음에 국지적인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해서 예,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자를 땄을 때는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요거를 틀리게 줬었는데 최근에는 얘네를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를 아시면은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05페이지에 문제로 확인하게 보시게 되면요.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1번은 틀린 거죠. 예, 가격이 현재의 값이라고 돼 있는데 가격은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의 값이 되겠죠.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는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 있죠. 그건 맞는 표현이죠. 아까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전세를 주면 전세권, 융자를 받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에 보게 되면요. 효용과 상대적성 유효수요.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형성이 된다면 틀리죠. 예, 이게 다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하면은 생각나는 게 무슨 감가죠? 기능적 감가죠. 그런데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을 통해서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 적합의 원칙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점은 상업지역에, 주택은 주거지역에 이렇게 들어섰을 때가 가치가 적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이, 그러니까 판매시설이니까 이제 상점, 그죠?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은 이제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하고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면 틀리죠. 지역 분석에서는 가격 수준을.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시열전에서 나오는 난이도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06페이지로 가시면요.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돼 있죠. 아, 감정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수험생분들이 부담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는 계산 논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매년 출제는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도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데, 감정평가 방식에 우리가 개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방식은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의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비용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요. 얘는 시장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 얘는 수익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을 건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가치가 비싸다고 평가하는 거고요. 얘는 이 대상 부동산하고 유사한 부동산에 비싸게 거래될수록 얘도 비싸게 거래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이 가치가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수 있게 여기서 가액을 구하는 게 얘가 원가 방식이죠. 그게 원가법.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할 때 쓰는 게 그게 적산법. 예, 요거 기본적으로 예,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예,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게 그게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예, 실전에도 비교 방식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그 206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앞에 조건상에서 예, 거기 보시게 되면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 비교해서 이게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마지막은 여기는 가액을 산정하는 거고요. 여기는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쭉 따라가다가
임대사례 비교법이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바꿔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수익 방식에서도 시험의 상에서 나온 거예요. 가액을 구하는 거는 수익 환원법,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거는 수익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요, 여러 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얘네 기본적인 용어들은 자꾸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에다가 얘가 하나 추가가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예,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옆에 이제 가면 시산가격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원가 빼서 구하는 게 이게 이제 적산가액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구하는 거를 비준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구하는 거를 수익가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구한 요 가액이라는 게 전부 다 무슨 가액이냐면 이게 시산가액이죠. 예, 그러니까 평가사가 최종 가치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구한 거를 우리가 시산가액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얘를 뭐를 해야 되냐면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조정을 해서 시장 가치를 도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가 왜 시산가액의 논리가 형성이 되냐면요, 거기 시산가액의 조정에 보면 3면 등가성의 원리라고 있어요. 3면 등가성의 원리라는 거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그 얘기는 비용성의 사고에서 가액을 구하든 시장성의 사고에서 가액을 구하든 수익성의 사고에서 가액을 구하든 결국 다 같아진다는 논리예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물건을 구할 때 만들 때 들어가는 생산비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죠. 이게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예, 생산비보다 가격이 비싸게 또는 싸게 형성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항상 일치한다는 얘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줘야 돼요. 조정을 할 때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산술 평균하면 안 돼요. 예, 물건에 특성에 맞춰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두 번 답으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산가액을 조정을 할 때는 산술평균하는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그게 207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시산가격의 조정은 산방식에서 결정된 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물건의 성격이나 평가 조건, 자료의 신뢰도를 검토해서 가중치를 두어서 조정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거는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도 언급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조정하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세 개 방식 중에서 원가 방식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해보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원가 방식의 사고인데요. 아, 원가 방식에서 가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이제 원가법이라고 그래요. 예, 원가법은 이제 우리가 건물 가치 구할 때 쓰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원가법이라는 건요, 적산 가액을 우리가 구할 때 건물의 재조달 원가 있죠? 예,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원가법에서 예, 이렇게 구하게 됐을 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얘를 구해서요, 얘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순서는 재조달 원가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장 먼저 재조달 원가라고 나오죠. 예, 이 재조달 원가라는 건요, 무슨 시점에서 예, 기준 시점에 있어서 새롭게 재조달할 때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 알아두실 거는 무슨 시점에서, 예,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건물의 신축 원가를 얘기하죠. 이거를 예, 신축 시점, 준공 시점 이렇게 쓰면 다 틀리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요 재조달 원가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예, 거기 보면 이제 재조달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뭐 얘기하냐면, 그게 이제 복제 원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신축 건물에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치 원가 또는
대체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에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신축한 건물은요. 지금 다시 짓더라도 이 상태 이대로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6개월 전에 신축된 건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준 시점에 짓더라도 얘랑 같은 상태로 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복제 원가, 똑같이 짓는다는 개념이죠. 근데 대체 원가라는 건 뭐냐면 지은 지가 한 2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뭐 기능이라든가 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짓는데 20년 전과 똑같은 형태로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 맞게끔 우리가 짓는 걸 가정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대체 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제조 원가의 구성이 있었을 때 이게 종류고 구성일 때요. 여기 구성에서 알아두실 거는요. 비용을 구할 때 자가 건설을 했든 도급을 했든 간에 무조건 도급 방식 기준이에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가법에서는요. 20년 전에 준공이 된 건물이 있어요.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20년 전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할 줄을 모르니까 우리가 기준 시점에서 얘를 다시 신축한다고 가정해요. 이거는 구할 수 있죠. 지금. 그죠? 예, 지금 이제 이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10억 들어가는데 문제는 얘가 중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빼야 되냐면 감가를 빼야 돼요. 그래서 감가가 4억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가 이제 6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하고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시장에서는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대요. 그러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면은 이 건물의 가치가 10억 정도로 평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갭이 너무 크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평가된 거에서. 그러니까 얘를 도급을 준다고 가정하게 되면 얘를 지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 있죠. 거기에 개발업자 이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개발업자 이윤이 한 2억 정도가 플러스가 되면은 갭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가 건설이 됐던 도급이 됐든 간에 도급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제조와 원가에 뭐가 반영이 된다. 개발업자의 이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제조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방법을 보시면 208페이지 맨 하단에 가게 되면 방법이 있는데요. 제목을 따면 우리가 총구 단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총이 총량조사법, 구는 구성단위법, 그리고 얘는 단위비교법, 얘는 비용지수법. 근데 여기 있는 네 가지 방법에서 보게 되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간단한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얘만 나오는 거예요. 비용지수법만. 그죠? 왜냐하면 총량조사법은요. 이거는 이제 건설사에서 견적서 같은 거 넣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철근, 뭐 시멘트, 모래 들어가겠죠. 들어간 수량만큼 단가로 곱해갖고 모든 항목별로 일일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근데 구성단위법은요. 주요 부분만 일일이 구해주고요.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은 주요 구성 부분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일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죠. 그 다음에 얘는 건축비가 이제 표준 건축비가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그러면 얘는 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건물의 연면적만 알게 되면 갖다가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간편하죠. 근데 비용지수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대입하냐면 거기 여러분들이 209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문제를 확인하기 예제가 있죠. 다음에 건물의 평방미터당 제조달 원가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근데 거기 봤더니 20년 전에 준공된 5층 건물이고요. 대지면적이 500, 연면적이 1450일 때 여기서 우리는 건물에 대한 걸 구하니까 연면적인 1450만 기억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럴 때 준공시 당시에 공사비 내역을 봤더니 직접 공사비가 3억, 간접이 3천이니까
공사비계가 3억 3천인데 개발업자의 이윤 7천이 있죠. 그럼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개발업자의 이윤을 반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공사비가 얼마였냐면 4억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밑에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인데 기준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145라는 얘기는 20년 사이에 물가가 45% 뛰었다는 얘기죠. 그런 노건이죠. 그러면 100번에 145 하면 1.45가 되겠죠. 그럼 4억에다가 1.45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5억 8천 나와요. 그러면 20년 전에는 4억을 들여서 지었던 건물이지만 지금은 5억 8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 거를 여기 연면적인 1450으로 나누면 돼요. 예, 나누게 되면은 평방미터당 40만 원에 제주도 원가가 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두 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지수법이라는 건 상당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점 수정해 주는 거예요. 준공 당시의 지수하고 기준점 당시의 지수의 차이를 갖다가 보정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같은 형식으로 두 번 출제됐던 거죠. 20회하고 25회 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방법은 네 가지가 있지만 실전에서 언급이 된 거는 비용지수법이 계산 문제로 두 번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 원가법에서 적산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원가에서 감가액을 빼야 된다고 그랬었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제주도 원가가 구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감가액을 구하러 가야겠죠. 감가액을 구하는 작업을 우리가 감가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09페이지에 가면은 감가 수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원가법에서는 얘가 중요한데요. 이 감가 수정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뭐를 얘기하냐면 얘도 무슨 시점이냐면 얘도 기준 시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제주도 원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도 원가에서 공제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준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제주도 원가에서 뭐를 빼라고 그랬어요? 감가 누계액을. 그렇죠? 이거를 구하는 게 감가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액을 산정하는 게 감가 수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감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가 수정의 이제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 요인도 있고요. 기능적 감가 요인도 있고 경제적 감가 요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셋 다 연결은 다 돼 있죠. 물리적 감가라는 거는 결국 시간의 경과 등으로 판단하는 거죠. 지은 지 몇 년 됐느냐. 그러면 지은 지 몇 년 됐냐를 파악하게 되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결함이나 노후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설비 또는 구조의 노후화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럼 오래되거나 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인근 지역의 쇠퇴 등으로 유발이 되는 게 경제적 감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감가랑 관련 있는 가계 원칙이 변동의 원칙, 기능적 감가랑 관련 있는 게 그게 균형의 원칙, 예,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랑 관련 있는 것이 그게 적합의 원칙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아까 확인해 봤지만 이게 이제 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합의 원칙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균형의 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유형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감가 수정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 방법에 대한 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 209페이지에 직접법이라는 게 있고 간접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안에 가게 되면 내용연수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관찰 감가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법.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직접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간접법에 해당이 되는 게 시장 추출법. 예,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손실 환원법. 예,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예를 물어보죠. 내용연수 기준법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방법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조업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왔는데 와서 봤더니 이렇게 했는데 내용연수 기준법도 안에 세분해서 들어갔더니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정률법이라는 게 있고 상환기금법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갑자기 종류가 막 늘어나네. 근데 앞에도 종류가 방법들이 많았는데 다른 과목 단원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게 계산 논리가 있으니까 또 싫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안에서 정액법은 건물 등과 같은 상각자산의 감가액을 구할 때 쓰고요. 이건 기계류 등의 감가액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광산 등에 적용하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자본 회수의 논리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구하는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 가치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액법을 기준으로 감가액을 산정하는 게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계산 논리는 얘만 기준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은 요 감가 수정 방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것이 마무리가 이제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에 들어와서 이제 요 파트에 대한 정리서부터 잘 해두시면은 또잘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감가 수정 방법 등에 대해서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